어떤 약속도 없던 그런 날에 나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비가 온대요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JTBC에서 나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JTBC의 스카이캐슬 제11회 제11회 거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오디오로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야 지금? 기초반 애를 심화반까지 올리고 싶은 거야. 3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한 명은 불가능하다. 한 명은 가능하다. 그거의 싸움 들어보시죠. 걱정 마 예서야. 예빈이 레벨업 될 거야. 걱정 마 예서야. 예빈이 레벨업 될 거야. 예서는 안 돼. 절대 안 될 걸 이라는 얘기고 이 해나는 내가 충분히 레벨업 시킬 수 있어 이랬더니 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와, 근자감 오지네. 대치동에서도 못한 일을 너가 무슨 수로? 예. 하, 근자감 오지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약자죠. 대치동에서도 못한 일을 네가 무슨 수로 심화반까지 올린다는 거니? 빈이 머리가 좋으니까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금방 잘할 거야. 어제 학원에서 예빈이 플랜도 짤 겸 잠깐 테스트 해봤거든요. 오, 그랬니? 원리를 깨우쳐주니까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더라고요. 제 생각엔 예빈이가 그동안 개념이 허술한 상태에서 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흥미를 잃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야. 제 유튜브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맨날 하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비관적인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개념도 안 잡아줬을까봐? 거기가 얼마나 좋은 학원인데 지도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별 수업은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성적 올리려고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줄 순 있어도 진짜 이거 진짜 저 유튜브 본 거 아닐까? 이거 진짜 나는 한번 JTBC 작가랑 연락해보고 싶어.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긴 어렵거든. 어차피 학원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까지가 딱 1분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의 그 유튜브 그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대치동 학원 쪽에서 자문을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그 인터넷 강의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제 입으로 얘기할 건 뭐였지만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카이캐슬 원래는 되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나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11회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보통 샌드위치 먹으러 어디 가요? 후쿠오카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비행기를 타게 되면 12회부터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수학을 못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그 맹목적인 선행학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전에 그 내용 지금 드라마 대사를 저는 어제 제가 지금 귀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지가 이 드라마 대사를 들은 지가 만으로 30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책에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저의 책에 얼마 전에 발간했었던 제 책에도 그대로 다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다는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던 간에 학교에서 공부라든 학원에서 공부라든 과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 진도만 빼지. 응? 안 먹혀.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 학부모. 안 먹혀. 여기도 예서는 예서 엄마, 그냥 승우 엄마. 예서 승우가 제 친구 딸 아들이거든요. 걔네들 엄마랑도 친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먹힌다니까. 나보고 막 그래. 아우, 너무 모른대, 나보고. 어?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아, 그건 원리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안 돼. 아, 무슨 얘기야. 학원에서 다 원리까지 잡아줘. 아우, 이런다고. 그러니까 잡아주겠지. 안 잡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하시라고. 아무도 원리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원리를 탐구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을 확률도 있을 만큼 천박하게 가르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 안에서 빨리 진도 빼기 위해. 왜?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거든. 문자 메시지로 와야 되거든. 귀대계 자녀가 유리 함수를 끝냈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엄마도 크으, 이 학원 보내기 잘했어. EBS는 한계가 있거든. 어? 역시 학원 대치동 이러고 있. 아, 그만 얘기할게요. 이러다가 또 내가 너무 많이 흥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너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입시판에서 대한민국 입시판에서 저명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저 정승재의 말도 가장 친한 친구들의 그 와이프들을 그 학부모들이 절대 안 믿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천박하고도 망할 놈의 이런 교육 분위기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아는 세계에 오라 그러거든요. 아는 세계. 그 세계로 빨리 들어오시길.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도 충분하니 고1 때 고1 공부를 하고 고2 때 고2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완벽하게 아는 그 상황까지 만들면 여러분이 그 원하는 만점뿐만 아니라 만점 위에가 있어요? 없네. 그 만점까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거기서 그러더만 그 이름 뭐지? 그 올백한 코디? 뭐 있던데 김서형 씨예요 배우가 그분이 저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던 것처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점으로 갈 거라고 그 이때까지 진짜 다 아는 세계로 들어가면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줄 알고 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가 아닌 진짜 여러분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이만 살짝 컵에다가 물만 부어줘도 물이 금방 차는 것처럼 개념 없이 계속 문제집만 푼다는 얘기는 구멍 뚫린 컵에다가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99.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등급은 빼주자. 96%는 그렇게 어리석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8분 43초 동안 진행된 이 오프닝을 마감하고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무리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 뭐를? 요거를. Y콜. 시작. 2X-3분의 5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쇼. 몇 차분의 몇 차 시작? 1차분의 1차. 여기서도 점근선의 교점을 쉽게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 X좌표 어떻게 찾을 시작?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렇게 처리하고 점근선의 교점은 Y좌표 원래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얼마야 시작? 2분의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아 그래서 DNA가 뭔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Y축 X축 X가 2분의 3 Y는 2분의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2분의 5고 얘가 2분의 3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돼 있다고.
몇 삼면을 지나는지, 정근선을 기준으로 몇 삼면을 지나는지는 원래 DNA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몰라도 Y절편 하나로 가등하라 그랬죠? X셋이 0 대입하면 Y절편이 음수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음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성공을 하는 거고요. 정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라 그러면 X equal 2분의 3, Y equal 2분의 5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정의역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의역? 정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거든요. X는 뭐가 아닌, 2분의 3일 때는 Y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름 되고요. 치역은 Y는 2분의 5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면 2분의 5만 아니면 무조건 다 Y값이 다 존재하게 되니까, 그래프가 존재하게 되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보는 문제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맨 처음에 뭐 찾아야 돼? 그렇지, 정근선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니까 빨리 가죠. 정근선의 교점 x좌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2 이렇게 되는 거지. 1, 2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 그러면 2가 되고 여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 몇 삼면을 지나는지는 그냥 y절편 가지고 찾읍시다. x셋이 0 대입한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아, 요 정도를 지나겠네요. 승아, 승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끝. 이렇게. 정근선의 방정식 시작. x equal 1, y equal 2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뭘 먼저 찾아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지.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네. 이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점근선은 점선이 되겠죠. 몇 삼면을 지나는지는 y절편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x셋이 0 대입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은 약간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정근선의 방정식 x equal 마이너스 3, y equal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1차분의 1차꼴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완벽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렇지, 고등 예비 과정으로서의 그렇지, 뭐를 찾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신 대비된다고? 안 된다. 매번 드릴 말씀이지만 절대 내신 대비되지 않습니다. 수학의 왕도라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걸로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끝나고도 여러분 혼자서 완벽하게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셔야 돼?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내신에서 만점까지 나오는 거겠지만 지금은 겉만 흐른 거라 그랬죠. 고등 예비 과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무리함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너무 넘어간다 싶어. 역함수 설명을 안 하면. 그래서 역함수까지는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함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봐. 2x-1분의 3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 여러분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다음에 y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니까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y라는 글자를 x라는 글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x라는 글자를 y라는 글자로 바꾸시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x라는 글자를 y라는 글자로 바꾸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걔가 바로 역함수가 된다. y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봤더니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한 것 같으니까 3y 플러스 5는 이렇게 쓸게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x에 대해서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여기에 3y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2xy가 있지. 이렇게 정리하면 2xy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시작. 3y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가 될 테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y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 없는 것들은 여기 5가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됐어? 따라서 얘를 y 대 정리하면 y는 이렇게 되고요. 집중해. 예분의 예로 나누는 거니까 시작.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무슨 함수가 된다? 시작. 역함수가 된다. 아, 그래서 원래 함수를 집중해봐. 자,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다음에 y대 정리하니까 y대 정리하니까 저렇게 됐거든. 따라서 얘 함수가 바로 fx라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시작.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냐면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여전히 분수함수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얘도 1차분의 1차꼴이니까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시작.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얼마야? 시작. 분수함수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역함수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너무나 얘기하고 싶은 역함수와 자기자신과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건 전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야. 지금처럼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할 거고, 자세한 이야기는 수학의 왕도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중학교 3학년 고2, 고3들 재수생들을 위한 강좌라 그랬지. 고1을 내신 시험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딱 요 정도까지 연습하고 끝낼 거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여전히 무슨 함수라고? 시작. 분수함수라 그랬잖아요.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여전히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여전히 분수함수라 그랬는데 걔를 아주 쉽게 찾는 방법도 있대요.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분수함수인데 1차분의 1차꼴일 거 아니에요. 쉽게 찾는 방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잘 봐. 여러분 이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주대각선이라 그래요. 대각선인데 대각선인데 하나가 주대각선이고 하나는 부대각선. 반장 부반장처럼 주대각선 부대각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대각선은 자리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1의 자리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시고 여기다 3을 쓰는 거야. 이렇게 주대각선 자리 바꾸고 부대각선 상에 있는 이 계수는 각각 마이너스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2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5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라고 쓰면 최종적인 결과물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령이지 한꺼번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만 좀.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이거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놓고 역함수를 딱 한 번만 아까처럼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다음에 y대에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분수함수 역함수는 여전히 분수함수가 되고 그 분수함수에 생김새는 1차분의 1차꼴에서 주대각선은 자리 바꾸고 부대각선은 각각 마이너스 붙인다는 그 느낌으로도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분수함수였고요. 오늘은 새로운 함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분수함수가 바로 뭐였냐면요. y콜 분수식 이렇게 생긴 걸 사람들은 분수함수라 그런다 그랬고 이 분수식은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식이라 그랬잖아요. 무리함수는 뭐냐면요. y콜 무슨 식? 맞아요.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걸 사람들은 무리함수라 그래요. y콜 무슨 식? 무리식. 선생님 무리식이 뭔데요? 여러분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걔는 가장 대표적인 여가 뭐가 있어?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10, 루트.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있는 게 여러분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무리함수잖아요. 그래서 무리함수, 무리식이라는 것은 루트가 들어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욱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루트 안에가 X가 들어있는 식. 루트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X가 들어있는 식을 사람들은 무리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y콜 무리식이 무리함수라면 무리함수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y콜 우변에 x에 관한 식인데 이 x가 어디 들어있는?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는 그런 함수를 무리함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태초의 상태 또 낫네. 가장 간단한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루트 안에 x만 들어 이거야. 그런데 이 앞에는 계수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게 모두 다 태초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식이 간단한 상태, 태초의 상태. 식이 좀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렇게 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먼저 공부하자고. 식이 제일 간단한 상태,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y = 3x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러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식이 제일 간단한 애 무슨 상태? 태초의 상태. 여러분 태초의 상태에서는 원점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점이. 분수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 원점,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원점, 원은 중심이 원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점이 원점에 있는 게 바로 무리함수나 분수함수나 원의 태초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 무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원점이 돼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무슨 점? 시작점. 그리고 얘는 공식 표현이 아니에요. 공식 용어가 없어요. 시작점이라.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다 시작점이라 그래요. 우리끼리 시작점 그리자. 시작점. 시작하는 점.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 왜 이름을 시작점이라고 불렀냐면 잘 들어보세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 생김새가 네 가지예요. 진짜 많죠. 보통은 두 가지잖아요. 이차함수는 요거 아니면 요거. 분수함수는 조금 전에 배웠지만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무리함수는 몇 가지게요? 네 가지예요. 무슨 가지? 네 가지. 무슨 가지?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잘 들어봐.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위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이면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총 네 가지의 그래프 모양이 생겨요.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두 개와 내려가는 거 두 개인데요. 올라가는 거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건 이차함수야. 이거 아니고 무리함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고양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양이. 자, 이런 설명도 처음 해보는데.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럼 그 털이 어떻게 났어? 이렇게 쓰세요. 아우씨. 아 재미. 아씨. 아 저의 흑역사가 될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털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아.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이런 모양. 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역함수 설명할 때 하겠지만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뭐냐면요. X의 범위가 들어있는 이차함수. 여러분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딱 절반. 이걸 반포물선이라고 그러거든. 걔를 Y call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모양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암튼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지 모양인데 잘 들어. 이 두 개는 뭐고? 위로 올라가고 이 두 개는 뭐 하시죠? 밑으로 내려간다까지. 올라가는 거 두 개와 내려가는 거 두 개가 있고 올라가는 거는 뭐 하나가 있고 왼쪽 올라가는 거 오른쪽으로 뭘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게 다 시작점. 이걸 우리끼리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잘 들어. 루트 앞에 있는 이 계수가 양수면 올라가요. 이거는 왜 그런지를 직접 해보면 돼요. 그래프 생김새는 X가 1일 때 Y값 찍어보고 X가 1일 때 Y값 찍어보고 그려보면 똑같은 원리가 되더라 이거야. 아! 루트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더라! 루트 앞에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더라. 루트 앞에 있는 이놈이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얘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누가 결정하냐면요. 루트 안쪽에 들어가서
X의 개수가 결정이야. 아, X의 개수는 3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양수면 어느 쪽으로 가게? 직접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기억하자 이거지. 루트 안쪽에 있는 X의 개수가 양수면 시작 오른쪽. 루트 안쪽에 있는 X의 개수가 음수면 시작 왼쪽. 위쪽인지 아래쪽인 루트 바깥을 보면 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루트 안쪽에 있는 X의 개수의 부호를 보면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작점의 좌표는 원점이잖아요. 왜? 태초의 상태니까, 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 시작점이 여기 있대. 어머. 근데 방법은 네 가지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는 X의 개수만 보면 얼마 시작? 양수. 이러니까 양수잖아요.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갈지 오른쪽으로 올라갈지 누가 결정? 시작? X의 개수. X의 개수 양수의 음수야. 양수. 그럼 어느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양수면 오른쪽 분위기잖아요. 메인. 응? 메인의 느낌. 메인의 느낌. 어?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지. 아, 그래서 얘가 Y 콜, 그렇지, 루트 3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러분, Y 콜,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게요?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지. 여러분, 최민조 교님,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했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축 대칭한 거야?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하면 이거잖아요. 얘가 Y콜 루트 마이너스 3. 이제 이유를 알겠지?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이구나. 선생님! 어?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뭐의 그래프?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건 뭐 한 거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같죠? 그 얘기는 y 대신 뭐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최민종 회님!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발음은 부산입니다. x축 대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라 그럴까? 뭐야, x축. X축 대칭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된 게 있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뭐라는 사실이야? 이거라는 사실이고. 얘를 다시 한번 Y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요 모양이 바로 뭐냐면 Y 골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루트 앞에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구나. 루트 앞에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응?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아이씨 재밌니 이렇게,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건데,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거게? 북한 김정은. 아니 멀다 그러면 안 나갔구나. 어, 이거 있잖아. 그걸 똑같이 하는 건데 미안해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가는 건 뭐야? 왼쪽으로 가는 거. 왜? X의 개수가 음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는구나. 지금 뭔지 알겠죠? 이게 끝이에요. 뭐에 관련된 거 공부한 거야? 그렇지, 태초의 상태의 네 가지 그래프 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할 것 같니?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지저분해지는 것도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또 이런 느낌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재밌네. 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면 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루트
E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얘 그래프의 시작점 알고 있죠? 뭐야? 원점. 왜? 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얘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 그러면 시작점이 원점이니까 네 가지 그래프 꼴 중에서 뭔지를 알면 되는데, 루트 앞에가 음수니까 어디가 시작? 내려가고 X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계속 내려갑니다. 정근선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요. 점점 천천히 내려가요. 여기서 가장 빨리 내려가고요. 점점 천천히 내려가는데 결국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 느낌도 나중에는 미분 적분 공부할 때는 알고 계셔야 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얘 그래프는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X축방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X-1을 대입하고 Y 대신은 Y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Y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은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 대신 X-1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주니까 2에 대해서 X-1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런데 루트 안에를 전개하자면 2X-2가 될 테니까 이렇게 쓰자고요. 2X-1. 여기까지. 얼마나 지저분해져. 얼마나 깔끔해. 깔끔한 상태가 시작점이 원점인 태초의 상태고,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는 시작점이 변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 전체를 X축방 1만큼, Y축방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시작점 또한 X축방으로 시작. 그만큼 Y축방은 그만큼 평행이동했겠지. 그럼 X축방 1만큼 평행이동하려면 점의 평행이동은 있는 그대로 더하시는 거니까 0에다 1을 더해서 1이 될 거고요.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시작점도 점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기존에 있었던 Y좌표에다 추가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인 얘의 시작점의 좌표를 그리시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시작점의 X좌표입니다.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맨 마지막 상수항이 바로 시작점의 Y좌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작점이 1,-3이니까요. 1,-3 찍어볼까요? X가 1이고 Y가 -3이면 이렇게 찍히지 않겠니? 이렇게 이렇게 부스, 부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X의 계수가 양수.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또한 X의 계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DNA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리함수에서는? 분산함수에서는 분자였지만, 그것도 분모의 계수가 1일 때 분자였지만, 무리함수에서 DNA는 루트 앞에 있는 거랑, 그치, X의 계수랑 조합한 거. 요 두 개의 조합이 바로 DNA라고 생각. 안 바뀌잖아요.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X의 계수가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데 얘가 2면 여기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지는 뭐만 보시면 돼? 어, X의 계수가 아닌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어디 간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시면 되고, X의 계수는 양수니까 무슨 쪽? 오른쪽으로 내려간다.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계속 내려가는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뭐도 찾을 줄 알아야 되게? 정의역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 들어. 치역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집중해 잘 들으세요. 정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니까 그래프 어디 존재해요? 이쪽은 그래프 없잖아요. 그러니까 X equal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정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구간 X는 1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치역을 얘기하셔. 그러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인데 마이너스 3 기준 위쪽에는 그래프 없죠? 마이너스 3 밑에만 그래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치역을 얘기할 때는 Y는 마이너스 3 아래쪽입니다. 마이너스 3 포함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라. 정의역은 뭐다? X는 1보다 커나 같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뭐라고요 생선님? 정의역 치역을 찾는데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예스! 그래프를 그려야지 정의역과 치역,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 Y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했었어. 그런데 사실 그래프 안 그리기도 정의역 치역은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줄 아셔야 해요.
그거를 찾는 방법을 살짝 소개해드리면 정의역을 찾는 방법과 치역을 찾는 방법은 루트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방정식, 부등식, 함수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요 삼총사 중에서 허수를 다루는 거는 방정식밖에 없거든. 함수도 XY 좌표 자체가 실수의 집합들이기 때문에 실수만 다루고요. 부등식은 대소관계니까 대소관계는 실수만 존재하니까 실수만 다루거든요. 우리가 지금 함수, 우리 함수를 다루겠다는 얘기는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면 실수의 허수예요. 허수잖아요.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수가 돼서 함수를 정의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잘 들어.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알맹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맹이가 음수가 되면 허수니까 함수로서 의미를 못 갖는다고. 그럴듯하잖아. 알맹이는 항상 0보다 커라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잘 들어봐. 알맹이가 뭐야? 불러봐. 시작. 걔가 항상 0보다 커라. 양변을 2로 나누면 x-1이 0보다 크다가 나왔다니까. x는 뭐보다 커라 같다. 이게 항상 정의역이에요. 똑같잖아요. 어쩜 좋아?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었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정의역 만들 수 있는데 뭘 이용하면 돼요? 알맹이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는 함수의 성립 조건을 이용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은 0보다 커나 같잖아요. 항상 루트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 루트 x, 이 x가 어떤 범위에 있던 간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어? 아까 원점에서 위로 오른쪽 올라 항상 y는 0보다 커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고. 얘를 y라고 봤을 때 y는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던 간에 루트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에서 잘 봐. 절대값도 항상 0보다 커나 같고요. 루트도 항상 0보다 커나 같고요. 루트 자체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요. 또 하나가 실수의 제곱도 0보다 커나. 이게 0보다 커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절대값, 루트, 실수의 제곱 언제나 0보다 커나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봐. y의 범위를 찾으면 걔가 바로 치역이 되는데 y의 범위를 찾는다는 것은 루트 자체가 0보다 커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루트 앞에. 이걸 좌변으로 이항시켜 봐. 잠깐만. 잠깐만. 그런 다음에 y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좌변을 루트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니까. 근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항상 0보다 커나 같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살짝 넘겨봐 시작.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얘가 바로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시작. 치역이 되는 거야. 잘 들어. 무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구나. 무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너무나 간단하지.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 찾고 치역 찾으면 되겠구나. But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자체적인 그래프식을 통해서도 정의역과 치역을 갖자. 정의역 어떻게 찾아? 얘기 시작. 재민종 님 얘기해보세요. 정의역 어떻게 찾아? 루트 안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루트 자체가 양수하는 루트 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라기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또는 0이다. 루트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치역을 만드는 거고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통해서 정의역을 만들게 됐다 이거죠. 저의 얼굴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이죠. 이 점을 올해 안으로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올해는 꼭 반드시 이 점을 빼서 내년에는 결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쵸?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점 빼면 안 되겠다. 점 빼면 곧바로 결혼할 거 아니야, 그치? 점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학에서 점은 중요하니까. 점의 평행이동도 중요하고 점 대칭도 중요하고,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중요하니까. 이 점을 보이세요? 여기 점? 점 보이지 여기? 크, 이 점은 절대 빼지 않도록. 얼굴을 그렇게 비춰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문제 풀 수 있다 얘들아. 문제 풀어볼까요? 가자. 단단 뭐시. 아, 다음에 그래프를 함수. 아, 뭐야,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참, 나 미쳐버리겠네. 처음부터 역함수가 또 나왔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그거 설명하기 싫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여기 그래프만 그리겠어요. 그래프만 그릴게요. 그래프만 그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역함수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프만 그리세요. 어머, 최초의 상태네. 시작점 좌표 빨리 구해봐. 시작. 0,0. 시작점이 0,0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출발하네. 네 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건지를 찾으려면, 아, 루트 자체에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입니다. 어디로 가? 위로. x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위로 가면서 오른쪽 끝. 정형 얘기해.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 시작. x는 0보다 커나 같다. 그래프가 존재하는 y 범위, y는 0보다 커나 같다가 바로 정역과 치역이 된다.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정역과 치역을 이야기하시오.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무슨 점? 시작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시작점을 찾는 방법 뭐라고?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y값. 이렇게. 아, 어디서 시작한다? 1,3에서 시작하는구나. 1,3에서 시작하는구나. 1,3에서 시작하는구나. 1,3에서 시작하는구나. 1,3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알려면 루트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x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갔구나. 그것도 여러분 조금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 잠깐 봐봐. 그래프 그리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시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없어요. 이렇게 y축이랑 접선이 평행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접선이 이렇게 생기잖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접선이 생기거든. 어?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이고야. 됐나? 예. 정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역. 정역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x equal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x는 1보다 커졌다. 치역은 그래프 존재하는 y 범위. 3 위쪽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3보다 커졌어. 이게 정역과 치역인데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뭘 통해서도? 그냥 식만 가지고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정역을 찾는 방법은 알맹이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양변을 2로 나누면 x-1이 0보다 커나 같다니까. 시작. x는 1보다 커나 같다라는 x의 범위가 나오고 얘가 바로 정역이고요. 치역은 루트 자체가 0보다 커나 같다. 근데 루트 자체만 남겨놓고 3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y-3 이퀄 루트잖아요. 근데 루트 자체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우변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좌변도 항상 0보다 커나 같거든요. 아, 그 얘기는 시작. y가 3보다 커나 같다. 걔는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내도 되고 지금처럼 뭘 통해서? 식 자체를 가지고도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 2번은 정역과 치역 먼저 찾아보죠. 정역 빨리 찾아봐. 알맹이는 0보다 커나. 정역 시작.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 치역은 루트 자체가 0보다 커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기면 y 플러스 1 이퀄 루트니까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시작.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시작점의 좌표를 아셔야 되는데 시작점의 x좌표는 알맹이를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바로 시작점의 y좌표이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겠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에서 시작하고요. 위로 올라갑니까? 예스. 오른쪽으로 갑니까? 예스. 루트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고 x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정욕과 치욕도 우리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가볼까요? 똑같아요. 시작점을 찾으세요.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우면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 시작점은 1,2입니다.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1,2에서 출발하네요. 1,2에서 출발하네요. 1,2에서 출발하고요. 루트 앞에가 양수니까 위로,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시작점의 x좌표는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시작점의 y좌표니까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고요. 양수니까 위로,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된다. 정역 시작.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나갔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 1번 대답. 정의역 x는 1보다 커 나갔다, y는 2보다 커 나갔다가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집에서 모두 해봐야 돼. 식 자체만 가지고도 정의역과 치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무리함수의 그래프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공부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